헌법의 내용을 보면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통해 실질적인 힘의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각자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하는 과정의 연속이며 그것은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소통을 기반으로 할 때 그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지금껏 그러한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고민을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게까지 확장해보고자 각자의 정당을 조직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이에 이상한 과일 연합정당의 출범을 알리며 2020년 4월 15일 COVID-19의 위협 하에 우리는 온라인 창당대회를 실시합니다. 먼저 GMO당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MO당 대변인 박우진입니다. GMO당은 유전자 변이를 타의에 의해 당하는 모든 생물의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자연적 변이 외 인간종의 무분별한 실험에 의해 자행되는 종의 교합을 멈추십시오. 둘째, GMO 생물을 동물의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주십시오. 셋째, 이미 탄생한 GMO 생물의 차별적 낙인을 개선해 주십시오. GMO는 인간종의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산물이고 생물종의 약자입니다. 무분별한 유전자 조합은 생명의 유전자 혼합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GMO당 최고위원 넙치님은 넙치연대에서 유전자가 토마토닌과 결합되어 변이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이는 생명헌법 제1조 4항 모든 생명은 유전자 권리를 스스로 가지며 이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에 위배하는 행위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당이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의 여러 법적 대응과 정치적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창당대회를 통해 콩, 유채, 옥수수, 토마토, 그리고 닭, 돼지, 넙치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GMO당 활동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GMO당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섭게당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차오, 멍멍멍멍. 물림사고가 잇따르면서 저와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공원과 산책로에는 몇 가지 멍멍이 친구들의 사진이 붙어 있고 맹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격 자체가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개들을 맹견이라고 칭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종과 생김새로 맹견을 구분짓기 시작했지요. 저희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개물림 사고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목줄 통제를 하지 못한 저희의 사람 가족에게 있지만 사람들은 저희 친구들이 사고를 치면 안락사시키려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멍멍이들의 잠재적인 공격성은 사회와 교육과 사람 가족의 책임하에 컨트롤 된답니다. 인스타그램의 유명한 제시카 심슨 누나 아시나요? 시카 누나는 사람들이 도살견이라고 분류해 놓은 종이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언론인 여러분, 앞다투어 저희에 대해 공포식만 주장하는 일을 멈춰주세요. 법을 제정하는 인간 여러분, 맹견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동물보호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다시 들여다봐 주세요. 맹견이라는 것의 정의 그리고 품종으로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종은 점차 다양해지고 그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 사회와 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가이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차오 멍멍멍멍. 무섭게당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알러지당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알러지당을 대표하는 진먼지 진드기의 발언을 대신할 가려운 게 많은 비염 언니입니다. 지금 제가 상태가 안 좋은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칩거 생활을 계속하면서 진먼지 진드기들과 많이 친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진먼지 진드기를 대신하여 알러지당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 당원들을 함께 할 수 있게 이런 입을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비염이랑 아토피의 주범으로 꼽고 있고 그래서 박멸의 대상으로 몰리고 있지만 이들과도 저희가 공생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것에서 인간들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환기와 자기 위생을 이렇게 습관화 시킬 수 있는 진먼지 진드기의 존재를 알리면서 알러지당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알러지당 대표의 입장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물 파티 대변인 물고민님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생물 파티 대변인 물고민입니다. 미생물 파티엔 여러 미생물이 존재하며 생존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아서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균, 원생동물, 세균, 바이러스, 조류 등의 당원으로 존재합니다. 미생물 파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표현하기 위해 수정당을 찬동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우리를 만들고 있는 원자들이나 단순한 분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질들이 결합되는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생물들은 인간 사회 기준으로 하면 생명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 경계에 서 있기도 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내 미생물 중 하나인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의 팬데믹을 불러온 지금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 미생물들은 생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존재합니다. 바이러스 악한 존재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 즉 여러분들은 미생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미생물이 사라지면 결론만 말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죽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몇 명의 인간이 살아남을지도 모르지만 멸종이라는 암울한 미래가 그려집니다. 우리 미생물 중 미토콘드리아 씨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씨는 진핵생물 세포 안에서 호흡을 하십니다. 미토콘드리아 씨가 없으면 세포를 가진 생명체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 박테리아 씨는 장에서 소화를 돕습니다. 광합성 미생물과 같은 조류는 식물 광합성을 돕습니다. 조류가 없으면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죽은 생명을 분해하고 다시 생명이 싹틀 수 있게 하는 업무를 하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우리 미생물의 생존이 인간 여러분의 생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물고민이가 천여 종의 물고물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물고물은 우주나 방사선 등 극한의 상황에 생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극한의 상황에서 살고 싶진 않을 겁니다. 저도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미생물 파티를 꿈꿉니다. 네, 이상으로 미생물 파티 대변인 물고민님의 입장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장난 아니당 반려보배 대표님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난감도 생명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인식된답니다.
어릴 땐 생명이었지. 지금도 위로받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장난 아니다. 아니다. 네, 이상으로 장난 아니당 달려보배 대표님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강 공룡당 대신자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당당공룡당 대신자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손일곱당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뺍니다. 손가락 끝에서 전류가 흘러 손톱 끝에서 손가락 마디마디 손등 손목 발 팔꿈치 겨드랑이 당신의 손톱 끝부터 겨드랑이까지 전류가 오르락 내리락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여섯째 손가락, 마지막 일곱째 손가락. 당신의 양손 14개의 손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첫째 손가락부터 일곱째 손가락까지 하나씩 천천히 움직여봅니다. 첫 번째 발가락의 발톱에 정신을 집중합니다. 발톱이 바닥의 경계에 가서 닿습니다. 첫째 발가락,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 넷째 발가락,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발가락, 당신의 14개의 발가락에 힘을 빼고 전류가 흐름을 느껴보세요. 전류는 발가락 끝에서부터
발목을 타고 올라와서 무릎에 멈춥니다. 이곳에 있는 심장, 무릎의 심장, 심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네 발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길 위에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손 일곱 땅. 네, 이상으로 손 일곱 땅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알비노당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비노당 대변인 이혜미입니다. 저희 당 대표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얀 모습을 가지신 저희 당 대표님이십니다. 이쪽은 저희 당 당원이세요.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노당 대변인의 입장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대지당 당 대표님 및 통역인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로 대지당을 창당하신 씨와 씨를 모시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돼지 당대표를 맡고 계신 씨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고깃집 간판이랑 메뉴판에서 웃으면서 엄지척하고 있는 돼지 캐릭터 그림 좀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돼지당의 씨와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상 돼지당의 입장 발표였습니다.
이상한과의 연합정당의 온라인 창당대회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코로나의 악재가 끝날 때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